안녕하십니까. 열흘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자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라운드 9, 자바 클래스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요. 클래스의 기본 구성, 클래스의 포함 멤버,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기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사용법.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클래스 내부에 있는 생성자 메소드라는 부분,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비지 컬렉션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15라운드까지 배우시는 모든 내용이 바로 클래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기 이전까지의 내용은 클래스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자바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기 이전에 라운드 8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되셨을 때 그때 클래스를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뭐 클래스 파트까지 한번 보셨다가 다시금 자바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클래스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가 선언되는 형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들 중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extend라든지 implement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한 14라운드의 상속과 다형성 파트까지 가셔야지만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거고, 지금은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까지 다 적을 수 있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전부 다 생략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러한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클래스를 만들어 보셨어요. 매번 exam_01, exam_02 이러한 식으로 이클립스를 통해서 파일을 생성을 시켰잖아요. 그것이 바로 클래스였습니다. 뭐 클래스가 딴게 아니라 자바는 원래 베이스가 객체 지향이고요. 원래 베이스가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바깥쪽에 쓰일 수 있는 거, 그건 제가 그 처음에도 설명드렸었죠. 이 공부 처음 할때 제가 클래스 바깥쪽에 쓰일 수 있는 것은 패키지라는 영역, 그다음 임포트라는 영역, 그리고 또 다른 클래스 이렇게만 쓰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전부 클래스 안에만 적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깥쪽에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의 안쪽에 뭐가 적힐 수 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해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적기 위해서 이러한 클래스의 원래 형식 자체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형식을 적어봤습니다. 접근 제한자 파트에 대해서는 요 다음 라운드인 라운드 10에 가셔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지정 예약어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11라운드에 가시면 그때 공부를 하시게 될 테니까, 일단은 형식이 접근 제한자, 그 다음에 지정 예약어, 그리고 클래스, 요건 약속 단어입니다. 무조건 소문자로 클래스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대문자로 적으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보이는데요. 대문자로 적지 마십시오. 소문자입니다. 클래스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클래스는 뭐냐라고 따지면, 여러분들 예전에, 예전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바 공부하시면서 일반 변수들, KOR이라든지, ENG라든지, 아니면 MATH라든지, 이런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기억할 공간을 만들어 봤었죠. 그리고 이름을 저장할 공간으로 name이라는 걸 만들어 봤다고 치면, 이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방금 전에 뭐 배우셨어요? 뭐 배우셨냐면, 요 이전 단어에서 배열이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인 KOR, ENG, MATH와 같은 것은 배열로 묶어서 사용을 할수 있었고, 이름, 네임에 대해서는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위하고 자료형이 틀리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배열을 쓰니까 효율적이더라, 뭐 이런 것까지는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배우셨는데, 클래스라는 것은 C 언어에서의 구조체 다음에 나온 개념으로서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형들끼리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관리하니까 편하더라. 그러니까 요 덩어리 자체,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클래스다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지만요, 단순하게 따지자면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념을 하나로 덩어리로 묶어서 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이 클래스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클래스로 덩어리 지어줄 때 바로 클래스라는 글자와 이렇게 클래스명을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명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exam_01, exam_02와 같이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규칙에만 따라서 정해주신다면 뭐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뒤쪽에는 extend가 먼저고 implement가 나중이다, 요 순서만 일단 알아두시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클래스 덩어리는 요만큼 이렇게 생겨난다라는 거고, 우리가 생성시켰던 내용대로 따져보면 public
클래스, 클래스명, exam, underbar, 01. 뭐, 요렇게 생성시키는 거. 이게 기본적인 형식이다. 라고요. 다음에 지정 예하고 파트는 아직까지 뭐 써본 적이 없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쓰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클래스 속에 포함되는 멤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에는 임포트 패키지고 안쪽에는 중첩 클래스, 이너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쉽게 얘기하면 변수인데 보통 자바에서는 멤버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로 기억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살짝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멤버 필드는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멤버를 바로 멤버 필드라고 부르고요. 클래스 안 말고 우리 보이드 메인과 같이 메소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있죠. 그러한 데이터 공간을 그냥 일반 로컬 변수, 지역 변수 뭐 이렇게 설명하셔도 구분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필드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 이 멤버 필드라는 이 부분은 바로 클래스의 다이렉트로 포함되어 있는 멤버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컨스트럭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객체를 생성시키고 초기화를 시켜주는 메소드의 영역입니다. 근데 메소드기 메소드인데 객체 생성시키고 초기화시키면서 좀 특이하게 동작하는 메소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를 생성자 메소드로 따로 빼준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여기 2번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 뒤에서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메소드. 이거 여러분들 앞에 7단원에서 배우셨죠? 메소드라는 것은 특정한 행위를 기술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누군가가 이것을 호출을 했을 때 자주 반복되어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덩어리 지어서 특정한 닉네임을 붙여둔 것이 바로 메소드였잖아요. 그러한 메소드가 클래스 안에서도 같이 쓰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의 기본 구성의 형태를요, 우리가 간단하게 예제로 한번 표현해서 걔를 불러다가 한번 써본다라면 다음과 같이 예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불러다가 쓰는 건 요 다음에 할 거고요. 예제로 작성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exam underbar 01, 여기서 만들면 안 되죠. 아홉 번째 프로젝트를 생성시켜야 되겠네요. day009라고 해서 만들어주시고, 얘는 닫아줄까요? 자, day009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클래스로 exam underbar 01이라는 걸 만들고요. 클래스 형태를 한번 규정 지어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로 클래스의 형태는 첫 번째 접근자가 나오네요. 접근자는 퍼블릭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지는 지금 모르셔도 좋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클래스, 아까 예약이 있었죠. 요 사이에 뭐 있던가요?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했는데 그죠? 예약어가 있었죠. 예약어가, 지정 예약어가 있었는데 이 예약어 파트는 아직까지 다루실 수 있는 예약어가 없기 때문에 뭐 스태틱이나 오브스트랙트나 이런 거 전부 다 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 일단 여기에서는 일반 클래스 그대로 나오고 클래스 명 나오고요. 요 뒤에는 뭐 있던가요? 요 뒤에는 extends라든지 아니면 implement와 같은 그러한 예약어들이 함께 클래스와 함께 쓰였었죠.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 이곳에서 우리가 맨날 여기에다가는 public static void main만 매번 적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중첩 클래스 한번 적어볼까요? public class exam underbar 01 속에 포함되어 있는 a라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클래스 속에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멤버 필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private 이런 접근자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냥 멤버 필드 인티저 x 이렇게 해서 하나를 적어볼 거고요. 다음 생성자 메소드. 생성자 메소드는 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exam underbar 01 해서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가 있으면 메소드죠. 그래서 블록 열고 블록 닫고, 메소드의 형태를 취해 있습니다. 근데 메소드와 다른 점이 뭡니까? 앞에 뭐가 없습니까? 결과형 리턴 값이 없죠. 이러한 거 중요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void AAA라는 메소드 하나 딱 만들어 두자고요. 자, 요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의 클래스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 안에다가 뭐만 적었었어요? 뭐만 적었냐면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요러한 메소드 하나만 다 적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요러한 것들도 다 포함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앞으로는 메인 메소드를 이렇게 같이 안 적을 거고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예를 들면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자면 exam underbar 02 2번 예제에서 1번 예제를 불러다가 쓰기 위해서 static void main 하셔서 여기에서 1번에서 작성한 요 클래스를 불러다가 사용하는 뭐 그러한 형태를 작성할 거지, 한 곳에서 이렇게 메인까지 같이 쓰는 경우, 물론 실무에서는 이렇게 같이 쓰는 경우하고 같이 안 써야 되는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공부하기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예제를 따로 나누어서 처리할 겁니다.
물론 하나의 클래스 속에서 2위에다가 임의의 클래스 AA라는 것도 하나 적고 이렇게 클래스를 여러 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은 원래 클래스 규칙에는 조금 안 맞는 그러한 형식입니다. 클래스는 원래 따로따로 관리해 주는 것이 정석적인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파일이 좀 많아지더라도 이렇게 여러 개의 형태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하나의 클래스 속에는 뭐가요? 그렇죠. 또 다른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이너 클래스라고 합니다. 라운드 12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으로 인티저 X와 같은 필드, 다음에 EXAM_01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생성자 메소드, 다음에는 일반 메소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클래스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